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선승의 관장의 공간 미술 분석, 내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 편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아티스트 슈퍼플렉스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We are having the time of our lives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품의 제목이 그대로 문장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슈퍼플렉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슈퍼플렉스는 덴마크의 아티스트 3인의 그룹입니다. 이름은 야콥 펭거, 보엘은 스테르네, 크리스티 얀센, 라스무스 닐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팀들이 주로 하는 주제들은 어떤 경제, 사회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작품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작품들을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글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영어로 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We are having the time of our lives. 우리는 인생에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좀 푸르게 보이는데요. 커다란 벽 안에 네온 사인으로 해서 글자가 굉장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뭐 이탈릭체로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박또박 쓰여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촘촘하게 쓰여 있죠. 그리고 영어로 쓰여 있네요. 사람들로 하여금 문장을 보면서 뭔가 의미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떠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큰 단어 두 개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the time, 시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our lives,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시간,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생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떨 때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소중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간성이라는 단어에 오늘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기억이 있고 기억, 특히 감정하고 연결된 것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면 우리가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오르고 꼭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 것은 어떤 감정과 연결된 기억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다시 되풀이돼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유한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무시간성, 시간을 뛰어넘는 기억들이 또 우리 삶 속에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문장이 저에게는 오늘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저에게 좀 의미들이 있는데요. 제가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좋았던 순간들,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 여러 가지가 떠오르고요.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어떤 아픈 기억들이 저를 괴롭힐 때는, 아이, 더 이상 이제 이런 기억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오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간에 가졌던 미련이 많았던 것들, 또 미련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후련하게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런 기억들을 떠올렸냐면요.
떠올렸을까라는 것과 어떤 그 답이 되는 문장입니다. 이 책은 강은호 정신의학자가 쓰신 책이고요. 제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서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처받은 나를 위한 애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대전시립미술관이 올해 봄에 전시한 상실이라는 책에서 원고로도 소개가 된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술은 예술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개인성을 상징을 통해 보편화시키고 보편화된 상징물은 다시 상처받은 개인들의 고유한 상실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기능을 갖는다. 어떤 특정 예술 작품에 큰 감동을 받고 나와 작품, 작가,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적절한 기와 입을 갖지 못해 애도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작품을 통해 의식의 일부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저희가 오늘 본 이 작품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아마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시간이 안타깝기도 했고 무시간성으로 떠오르는 많은 기억들 때문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작가가 표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시간이 있다 라고 이 표현과 저의 기억이 연결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저의 내면은 어떤 힘을 갖게 하냐면 그렇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에서 어떤 시간이 있어 소중한 시간이 있어 하지만 유한하기도 해 하지만 나의 기억들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떠오르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미련하게 갖고 있지만 후련하게 내보내면서 이제는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시간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읽었던 문장은 굉장히 영어 그 문장 자체였다면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떠올렸던 것들은 인생의 시간, 기억의 무시간성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정신의학의 책을 읽고 났더니 제가 미련스럽게 계속 무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에 휘둘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애도하고 내보내고 그래서 다시 그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것을 마주하고 내보내는 것을 했더니 오히려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 삶에는 바로 내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내 삶에는 나의 시간이 있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됐고 그 문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나의 유한한 시간마저도 다른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산다든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충족시키려고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시간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의 삶을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체적으로 보는 작품은 언제서부터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주체, 개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처음에는 이성이라든가 또 신과 관계, 중세에는 신과 관계 속의 사람이라든가 를 생각하다가 비로소 르네상스를 거쳐서 17, 18, 19세기가 오면서 개인으로서 나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시간, 어떤 주관성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다가 20세기,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슈퍼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회 속에서의 개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집단 속에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던가 사회 속에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시간이 있다라는 우리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가 동양미술사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양미술사에서는 불교회와 중세, 당대를 넘어서서 불교 이후를 생각해보면 산수화 같은 거대한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수화를 떠올려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것이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풍경을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 또 구체적인 시간, 특정한 시간을 초월한 우주의 시간, 보편적인 시간을 그려내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떤 하나의 종이에서 정해진 화면에서 어떤 초월적인 시간을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시간성이 어떤 기억 속의 무시간성, 되풀이되는 기억이라고 한다면 산수화에서 무시간성은 특정한 시간을 넘어선 시간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도 15세기 송대가 지나가고 이제 명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가 되면 개인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조금 더이 마음 심자 안에서에 있는 개인의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내 삶에서 바로 내 시간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산수라든가 또 혹은 어떤 인물이라든가 할때 나의 감정, 보편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한 장면에서 장소를 정확하게 그리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계절을 그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우리 한국 미술에서 이것이 잘 표현된 것은 진경산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비가 온 다음에 그 시간에 산을 그린다라든가 이 시간이 훨씬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개인이 경험한 시간이 되게 됩니다. 결국 산수와 같은 그림이라는 것들도 어떤 보편적인 타임리스 무시간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내 인생에서 시간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서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서 시간 속의 작품을 그려내고 내 인생에서의 시간 속에서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을 넘어서 21세기에는 집단으로서의 우리 삶에서의 어떤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시간이라는 한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마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작품을 보고 물리학자는 또 다른 물리학적인 시간을 떠올렸을 거고요. 또 아마 각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떠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슈퍼플렉스 작품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승의 관장의 공간 미술 분석에서는 덴마크의 3인조 그룹의 작품 We are having the time of our lives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작품으로 해서 우리 삶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